이제 잠시 말씀을 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예배에 초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희는 이곳에 있을 수 없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허무한 우상에 절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구하오니 하늘의 문을 여사 은혜를 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아버지의 임재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사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게 하시고 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어제 저는요 10월 이제 올해 10월에 이제 새롭게 세워진 우리 MC단과 함께 양지에 있는 비전 빌리지에 가서 MT를 하고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도심 속 벗어나가지고 함께 식사도 하고 또 게임도 하고 또 말씀도 나누고 교제하고 오니까 참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또 MC별로 이제 서로 둘러앉아서 각자의 그 직무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그리고 어떻게 1년의 시간을 함께 동역하고 사역할까 이렇게 의논하는 모습 보면서 은사는 다르지만 그 은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좀 체험하고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MT를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시간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시간은 이제 각 MC단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교회에 정착하게 됐는지를 좀 간증하는 시간을 좀 가졌고 또 그거를 좀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분한 분의 스토리가 거의 드라마틱해요. 너무 드라마틱하고 박진감 넘치고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역사하실까 정말 이렇게 너무나 많은 체험과 기쁨과 즐거움과 또 감격이 있었던 간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MC단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언젠가 조금씩 그때 그 정말로 감격과 또 그때 역사하신 그 주님을 한번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제가 들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거의 1시 한 15분 정도에 이렇게 얘기가 좀 마무리됐는데 굉장히 저는 기뻤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역사하신 그 개인의 간증의 역사를 들으면서 왜 우리가 감격하게 될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감동하게 될까요? 그냥 한 사람에게 있었던 스토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스토리잖아요. 저하고 별로 관련이 없을 법한 이야기를 들을 때왜 우리가 그렇게 감동과 감격을 누리게 되냐 말이죠.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한 개인의 역사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 이렇게까지 개입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서 우리가 감격이 있을 수 있다면 네,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요. 주님께서 어쩜 그렇게 세밀한 손길로 우리들에게 개입하실 수 있는가를 또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감격이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서 왜 감격을 하게 되는가 하냐면 바로 구원의 현장, 바로 그 구원의 증거,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사례가 간증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있는 우리들에게 다양한 방법과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바로 그 간증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간증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엄청난 간증이 있어요. 막뭐 어디 가 전쟁터에서 뭐 살아남고 막 질병에 걸렸는데 뭐 하고 뭐 불치병 걸렸는데 살아남고 수많은 간증의 스토리가 이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간증 안에 그 간증이 있었더라도 불구하고 주님께로부터 구원받는 게 없다면 여러분 그 간증은 그냥 한나 드라마일 뿐이에요. 들어봐야 그냥 그게 그거예요. 만약에 간증 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없다면 여러분 그거는 소설책과 마찬가지인 인생일 뿐이에요. 그런데 간증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증을 통해서 이 불쌍한 인생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간증을 들을 때 우리 모두에게 감동이 있는 거예요. 맞죠? 맞아요.
간증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구원을 받아서, 그 구원을 선물로 받아서 이 가운데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데 왠지 예배에도 감격이 없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지난번 회개에 관련된 설교를 하면서도 한번 물어봤던 질문 같아요. 목사님, 매번 예배를 드리고 매주 주님 앞에 기도하고 화요 성경 집회도 가고 금요일날 기도회도 오고 주일날 대예배도 섬기고 또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요즘 그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예배의 기쁨, 정말 구원의 감격의 기쁨을 제가 못 누리는 것 같아요 라고 솔직하게 저에게 답변을 해주시는 분이 있다면,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해답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모든 여러분들의 어떤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다라는 것에 모든 것을 다 답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좀 여러분들의 그런 메마른 영혼 가운데 생명수와 같은 좀 답을 줄 거라는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요즘 따라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교회에 나와 주님을 부르짖음에도 왜 감격이 없을까? 왜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기쁨을 누리고 정말로 서로 칭찬하고 사랑해 줌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 안에서 내가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 네, 여러분 그 원인은 어쩌면 여러분 진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수 있다는 거죠. 진짜 회개, 여러분 진짜 진정한 회개, 그 회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죄인이고 그 죄를 회개할 때 진짜 그 감격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짜 회개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 교회에 와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를 해도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 선생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표현은 여러분 그 스스로가 매일매일 자신의 죄를 점검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자신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어제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원의 감격이 나에게 요즘 있는가 좀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갖다가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과 드리지만 저도 역시 여러분 왠지 모르게 이런 구원의 감격, 기쁨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을 뿐더러 예배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여러분들과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이 죄악을 털어버릴 수 있는 한 어떤 뭐 대상이 전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하고 예배함에도 예배를 하는데 기쁨이 없다라는 것은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이겠죠. 혹시 여러분 좀 저와 같이 좀 메마른 좀 영을 갖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오늘 시편 51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깨닫고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루시게 될 시편 51편이 대표적인 회개의 시입니다. 다시 한번 이 구원의 감격을 일깨워줄 수 있는 그 은혜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회개시인데요. 오늘 여러분 회개시의 배경을 잠깐 좀 보고자 합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 시편 51편이 쓰여졌는가. 여러분 이 배경을 보려면 여러분 시편 맨 상단에 있는 표제라는 곳을 보면 됩니다. 이 표제가 있는 시편도 있고 없는 시편도 있는데 시편 51편은 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나단 예언자가 다윗에게 왔을 때 지은 시, 지휘자를 위한 노래라고 이렇게 표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의 불륜 사건, 뭐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여러분 어쩔 때는요,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가 좀 불쌍해요. 불륜 한번 저지르고 거의 수천 년 동안 여러분 입에 오르내리는 거잖아요. 너무 안 됐어요. 네. 여러분 성경의 또 기록은 어떠냐? 여러분 성경의 기록은요, 굉장히 좀
냉혹할 정도로 이 두 사람에게 대해서 차갑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요. 그리고 거기 예수님의 후손들이 나와요. 그런데 보통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이름만 딱딱딱 적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을 낳는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성경에서 표현하 기록되어 있냐면 자막을 한번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인데 이렇게 나와요. 다윗은 원래 우리야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여러분 그냥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라고 그냥 기록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꼭 우리야의 아내, 우리야의 여인 딱 이렇게 집어서 기록해요. 참 바세바가 이제 나중에 뭐 천국에서 또 언제 뭐 말씀을 언제 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참 차갑다, 좀 냉혹하다 정도 생각할 정도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정확하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바로 이런 바세바와 불륜 사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20편 51편의 배경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 교회에 또 처음 오신 어떤 초신자분들을 위해서 잠깐 동안 그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여러분 이 불륜 스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배경이 어땠냐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건립하고 나서 암몬, 아람, 모압, 블레셋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을 전부 다 평정을 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였죠. 당연히 여러분 국가 권력의 최정점에 드디어 다윗이 서게 됩니다. 자 아마도 여러분 그런 자리에 섰고 또 그런 전쟁에 늘 승리를 하다 보니까 좀 안도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막바지 들어가는 그런 전쟁 가운데 자기가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 있었어요. 뭐 당연히 여러분 리더십으로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 전쟁의 막바지에 정말로 그는 정말 전쟁터를 나가지 않고 왕궁에서 여러분 옥상을 거니면서 쉼을 갔습니다. 다른 군사들은 다 이제 전장터에 보내서 봄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돌아왔을 때 그런데 그가 왕궁에서 옥상을 거닐다가 본 장면이 있어요. 뭐였죠? 네, 바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간 다윗이 정욕에 불타오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아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찾아가지 않고 여러분 그 바세바를 신하를 보내서 불러서 바로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금 싸우고 있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간음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바세바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요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의 정말로 정점을 찍은 바로 그 다윗이란 왕 그 앞에 자신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남편 우리아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었던 남자였거든요. 여러분 바세바가 일부러 다윗을 유혹했다 이런 말씀은 절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 뭐 유다의 뭐 전설에는 뭐 그런 게 있다고는 하는데 성경에서 전혀 기록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바로 다윗의 잘못인 거죠. 예, 저항할 수 없었고 바로 다윗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시대로 표현하자면 여러분 군대 내에서 상급자가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성폭행한 사건이에요. 이건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 이 간음죄를 저지른 것에도 불구하고 그 간음죄를 덮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당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지시를 했어요. 네, 요압에게 지시를 해서 요압 보고 가장 치열한 전쟁의 현장 가운데 우리아로 투입해서 거기서 죽게 만들어라고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한마디로 청부살인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요. 요압이 이 청부살인을 하기 위해서 당시 전쟁 중이었던 적군들의 성 중에 가장 강력한 군인들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고 우리아를 보냅니다. 아주 여러분 간악한 살인 음모였을 뿐만 아니라 정말 잔인한 살인을 벌인 거예요. 손만 안 댄 거지 자기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계명 중에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한 번에 어겨버린 사건이 바로 이 불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에서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뭐가 무섭냐면요. 여러분 다윗이 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바세바를 이제 궁으로 불러들여서 자신의 정식 아내를 삼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아내로 삼고 첫 번째 아이가 출산하기까지 여러분 1년이란 시간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1년이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러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나가서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단 한 번이라도 나가서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1년 동안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지 않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마 다윗은 정상대로 예배를 드렸을 거라는 얘기죠. 제사를 지냈을 거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전혀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건 가운데 선지자 나단이 등장합니다. 나단이 등장해서 바로 그 다윗을 찾아오죠. 그게 여러분 바세바가 출산한 그 직후였을 거예요. 가서 한 얘기가 있어요. 뭐였냐면 내가 알고 있는 부자인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이제 살고 있는데 그 부자가 자기에게 온 손님에게 양을 대접하고 싶어서 가난한 이웃집 사람이 자식 딸처럼 이렇게 키우는 암양을 잡아다가 갖다 요리해서 갖다 바쳤습니다.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맹세하고 그런 사람 죽여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표현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자기가 죄인이면서. 거기서 여러분 나단이 바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다라는 거.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다. 가난한 자의 암양을 뺏어서 잔인하게 요리해서 갖다 바친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당신이다. 바로 당신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맹세하고 당신이 죽어야 할 사람이다라고 나단이 거기서 정면으로 바로 다윗에게 그 잘못을 들춰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철저해요. 어떻게 심판이 철저하시냐면 세 가지 예언을 하세요. 첫째 나단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단이 심판 메시지 세 가지가 뭐였냐. 첫 번째, 칼이 다윗의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네. 살인과 폭력이 바로 너희 가정에서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두 번째 뭐냐면 너는 그렇게 은밀하게 다른 아내를 성폭행했지 나는 백주 대낮에 너희 아내들을 욕보일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바세마가 낳은 아이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하십니다. 자,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여러분 다윗이 비로소 뉘우칩니다. 얼마 만에? 1년 만에요. 여러분 죄악이 완전히 가렸어요. 완전히 여러분 죄악이 그의 양심을 뒤덮었어요. 여러분 죄악이 양심 가운데 양심이 여러분 화인 맞아버렸어요. 작동을 못한 거예요. 1년 동안. 자, 그런데 이 나단의 선지자의 메시지를 받고 나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다윗이 사울 왕 몇 번 죽일 수 있었죠? 두 번 확실하게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부하들은 죽이라고 얘기했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서 칼로 그 사울 왕의 옷을 베요. 그런데 그 옷자락 하나 벤 것만으로도 여러분 다윗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느껴요. 기름 부은 받은 사람인데 내가 이럴 수 있을까라고요. 여러분 그만큼 양심이 살아있고 영이 깨어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무서운 죄를 짓고 나서 여러분 완전히 눈이 가리워졌고 양심이 화인맞은 사람처럼 변해버린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단의 그 정말 질책을 받고 나서 깨달아서 죄를 회개한 게 바로 오늘 회를 회개하면서 썼던 시가 바로 시편 51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단순히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지은 시가 아니에요. 철저한 죄의 고백과 아픔과 회개가 있었던 심판에 있었던 그 다윗이 적었던 시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51편은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어요. 시편 5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과를 지워주소서. 내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내 죄를 없애 나를
깨끗게 하소서. 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드리죠? 말씀을 통해서 죄과를 지워달래요. 죄를 없애달래요. 죄를 씻어달래요. 여러분, 죄를 씻어달래요. 여러분, 어찌 보면 되게 뻔뻔한 기도예요. 뻔뻔한 기도. 차라리 여러분,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하 살해했고, 부하의 아내를 성폭행했고, 그 가정을 파괴했고, 우리 아이 부모에게 대못질을 했습니다. 이런 죄의 고백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다윗이 그의 회개에 가장 앞서서 했던 말은 뭐냐면, 하나님, 저의 죄를 지워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아의 부모님들이 다윗의 이 죄악을 알게 되고 그의 기도를 들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정말로 우라통이 터지지 않았겠어요? 분노에 치를 떨지 않았을까요? 아니, 어떻게 자신의 죄악을 낱낱이 고해도 모자랄 판에 다른 어떤 기도보다 최우선적으로 다윗이 했던 기도는 죄악을 좀 지워달라는 기도였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기도를 다윗이 올려드린 두 가지 이유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죄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너무 괴로워서 이 죄악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기도를 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너무나 이 죄악이 무겁고 어려워서 정말 이거를 지우지, 이거를 갖다가 지워달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양심이 또한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올렸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절박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죄악 좀 지워달라라고 고백한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제가 아는 집사님 사례를 좀 말씀드렸죠. 제 아는 집사님께서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갑자기 췌장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췌장암에 걸리셔서 이제 그분을 뵙고 인사도 하고 기도하다가 제가 질문 드렸던 게 그거였어요. 뭐였냐면, 집사님,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는 그렇게 기도했지만 자신을 살려달라고 기도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좀 호통쳤어요. 집사님, 지금 살려달라는 기도하셔야 된다고. 자존심이고 뭐고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이야기해.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직 이 집사님 간절하지 않구나, 어느 정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갖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그 즉시 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라고 간절히 매달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어쩌면 다윗은 너무 갈급했던 것 같아요. 너무 갈급하니까 하나님, 이 죄악 좀 지워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을 거라 전 믿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죄악을 저지르고 나서도 어떻게 죄를 지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가? 네,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여러분, 그 딸 혼날 짓 할 때는, 여러분, 참 땡깡 부릴 때는 막 마음에 불이 임해요. 아, 여러분, 마음에 불이 임한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정말 깨달아요. 막 심판의 회초리를 들고 싶어요. 그런데 되게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아이가 조금만 잘못했다라는 내색을 비추고 아빠 잘못했어 하면서 조금만 눈물 조금만 글썽거리는 모습만 보이면 여러분 그 마음이 싹 사라져요. 마음의 분노 싹 사라져요. 그리고 속으로, 물론 겉으로는 좀 엄격하게 해요. 막 죄를 용서를 구해도 조금 엄격한 모습으로 대하지만 속으로 제 생각에 이런 마음들,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마음 다치면 어떻게 하나, 마음 다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 가져요. 여러분, 이게 진짜 아버지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그 아버지 사랑을 다윗은 알았어요. 네. 광야에서 알았고, 사울 왕에게 쫓김 당할 때 알았고, 그가 왕이 될 때 충만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아니까 여러분 이렇게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요, 죄를 짓더라도 물러서면 안 돼요. 도망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 가운데 여러분 알게 모르는 정욕의 죄, 어떠면 정말 포르노의 죄, 성의 죄, 그런 것들 때문에 혹시나 붙들린 우리 지체들이 혹여나 있다면 여러분 결단코 뒷걸음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이런 거죠. 뒷걸음치고 도망가고 숨기고 싶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하와랑 죄 짓을 때 그 어떻게 했어요? 두 사람 숨었잖아요. 밟아보는 게 두려워서 그게 걸리는 게 그것을 보이는 게 부끄러워서 숨었다고 말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죄를 지어서 두려워서 그게 발각될까 봐 겁나서 숨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모든 것 다 내던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 죄악에 대한 회개에 대한 진짜 마음은 죄를 갖고서라도 허물이 있고서라도 아버지 앞에 가는 것. 아빠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줘. 여러분 그 주님의 그 신실함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거든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자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죄에 늘 노출되어 있어요. 창세기 때 여러분 가인이 그 의로운 동생 아벨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셨죠? 야 얘야 너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신 거예요. 죄가 지금 가인을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그것을 다스려야 하는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노예가 됐죠.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에 대해 묵상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알게 된 것이 무엇인가? 아, 죄가 나를 떠나지 않는구나. 네,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런 분명한 깨달음 가운데 바로 다윗이 내 죄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하게 된 것이죠. 자, 시편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오직 주께만 죄를 지었고 주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이 옳으시고 주께서 순전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갑자기 다윗이 여기서 이상한 고백을 해요. 주께만 죄를 지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우리아에게 죄를 범한 거예요. 밧세바에게 죄를 범한 거예요. 우리아의 부모와 가족들에게 죄를 범한 거예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주께만 죄를 지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일까? 네. 여러분 아주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 안 졌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손에 안 끼쳤잖아요. 손에 끼친 건 누구한테 손에 끼쳤어요? 우리야, 밧세바 그 가족들이잖아요. 하나님하고 일절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아를 통해 그 죄 때문에 피해 보이신 거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너가 나를 업신여기느냐. 나단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에게 찔러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너가 나를 감히 업신여겨?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정말 그때 여러분 다윗의 그 심령은요 쪼그라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죄는요 1차적으로 당사자 피해를 준 사람에게 죄를 지은 거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갖다가 이렇게 분노하시면서 얘기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제가 못 예를 들면 뭐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해요. 아 우리 충성전사 미안해요. 제가 여러분 충성전사님 엄청 갈구고 못되게 구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나중에 1년 몇 년 지난 다음에 아유 전도사님 그때 목회할 때 제가 너무 괴롭혔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충성전사님 마음이 좋으셔서 저한테 아유 윤 목사님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쳐요. 여러분 그거 용서가 된 걸까요? 여러분 충성전도사님은 저를 용서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너가 날 업신여겨? 내가 세운 충성전사님 괴롭혀? 여러분 그건 결국 뭐냐면 1차적으로 제가 전도사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겠지만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인생의 죄악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짓는 거기 때문에 바로 다윗은 그 점을 깨닫고 이야기한 거예요. 죄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고 주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1차적인 죄의 그 깨달은 그 이상을 바로 다윗은 묵상하면서 바로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5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7절 말씀 제가 자막 보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분명히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잉태한 것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소서. 그러면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때문에 절망감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무리 죄를 씻어내려고 해도 그 절망, 정말로 그게 씻겨지지 않는 그 절망감, 여러분 그 절망감을 느낄 때 우리가 진짜 어쩌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요, 내 어머니 죄 가운데 나를 잉태했다라 이렇게 외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죄악을 무슨 어머니께 전달하는 그런 전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이런 죄악을 고칠 수 없구나라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죄를 눈같이 희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바로 말씀에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좀 이런 걸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봤어요. 저희가 나중에 이제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갔을 때 여러분, 마귀가 옆에서 막 침소할 거예요. 뭐 하나님, 저 윤 목사는 뭐 거룩한 척했지만 거룩하지도 않고요. 맨날 저 속에는 살인과 음란과 폭력과 가늠이 넘쳐났던 사람이고요. 당신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구원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래? 야, 그러면 윤 목사 저지른 죄악 좀 나한테 좀 갖고 와봐. 천사들이 우르르 가가지고 서지게 뒤져봤어요. 그런데 하나도 기록이 안 남아있는 거예요. 제 죄악이 기록된 책들이 하나도 기록이 안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 죄악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다 버려졌다라고, 기억되지 않는 거라고.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깨끗하게 씻어주실 거라 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죄악을 지었던,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가운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중독이나 또 음란물이나 내면의 어떤 고통 때문에, 죄악 때문에 정말로 괴로워하시는 분이 있다면 전 여러분도 오늘 반드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편 51편 초반부에 다윗은 죄를 지워달라라고 간청했는데요. 그리고 중간에 와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죄의 회개는요 단순한 입술의 고백으로만 지원 해결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 뉴스에서 나오는 성폭행범이 출소해서 다시 또 성폭행하는 거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진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죄의 회개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울왕이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당신 버림받았다라고 이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거기서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리고 급기야는 악령에 시달리죠. 이유가 뭘까? 바로 중심에서 우러나는 깊은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죄에 민감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에 충만함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그때 여러분, 우리는 죄악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전 여러분들이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가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고 심령 가운데 주님 앞에 진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17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상한 영혼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엄청난 양의
제물, 짐승의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상한 영혼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한 영혼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자,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바리새파 사람과 그 세리의 비유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바리새파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저는 남의 것 빼앗지 않고 불의한 일 저지르지 않고 그리고 세리와도 같지 않고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면서 십일조를 냅니다라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리가 어떻게 했죠? 멀찌감치 서서 하늘을 쳐다볼 수 없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을 갖고 있는 자의 고백은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제가 죄인이에요. 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은혜 아니면 나아갈 수 없어요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어쩌면 진짜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이런 상한 심령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감격을 누리다 보니까 예배가 너무 즐겁고 행복한 것이에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때가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배의 회복과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왠지 예배의 기쁨과 주님 앞에 나오는 감격이 사라졌다면 내가 요즘 나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아가는지를 살펴보셔야 해요. 그 어디서 그런 얘기가, 그런 이제 설교 가운데 들은 게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죄악을 저지른,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 1시 5분에 죄를 저질렀어요. 1시 5분에 여러분, 사람을 운전하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려가지고 운전자를 때렸는데 죽었어. 여러분, 1시 5분에 제가 그런 살인죄를 저질렀다 하면요, 당연히 저는 1시 5분 전으로 돌아가고 싶을 거예요. 어떤 것을 해서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죄악에 대해서 민감하고 아파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교하면서 제가 좀 지나갔던 죄 뒷모습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내 안에 있는 내 모습 여러분들이 다 아신다면 내가 여기 설 수 있었을까? 도저히 설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으면 누군가 올라와서 저를 끌어내실 거예요. 너 같은 사람 설교할 수 없어. 너 같은 사람 용서받지 못한데 여기 어떻게 올라와. 그런데 주님은 받아주시고 수용해 주셔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내 죄에 대한 더 심각한 성찰과 또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예배의 기쁨을 찾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한번 메시지를 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